여기는 고베 누노미키 허브원 올라가는 로프웨어입니다. 탑승 인원은 최대 6명이고요. 편도 15분 정도 소요합니다. 전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베 시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일본은 까마귀가 많아요. 여기 보이는 여기 중간역입니다. 중간역에서는 내리시면 안 되고요. 허브 정원을 보시고 내려오면서 중간역에서 탑승하시면 되십니다. 보통 허브 정원 정상역에서 내려서 1시간이면 정원을 보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여기 중간역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중간역인데요. 중간역에는 이제 직원들이 여기서 하차하지 못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제노오카 중간역입니다. 가제노오카 우드 스테이션. 앞에 계신 분들이 손을 흔들어주시네요. 자, 앞에 로페어가 올라가고요. 이제 제가 타고 있는 로페어가 올라갑니다. 꽃들이 많이 피었네요. 자, 이제 저기 꽃이 많이 보이죠? 꽃이 보이네요. 이따가 내려오면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지금 밑에 내려다보이는 길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이 걸어야 되니까 이 길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면 훨씬 편합니다.
이곳이 글래스 하우스입니다. 이곳이 글래스 하우스여서 이곳에서 조경도 할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글래스 하우스입니다. 정산역이 보이네요. 정산역에서 내려서 쭉 계단을 주로 내려오면서 글래스하우스를 보고 중간역까지 1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꽃 구경도 하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산역에 곧 도착합니다. 자, 도착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리는 홀로 繰り返しご案内いたします。
차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저기. 오! 오! 벌써 여기 자리 잡고 있네. 이야.